어, 내가 갈 필요 없지? 이거 내가 왜 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쵸? 어, 자. 내가 안 가도 되는 건데, 내가 왜 갔을까요? 일단, 이거 좋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럼 앞에 앞에 살짝 쳤죠? 보세요 앞에 중간에 모터가 돌다가 모터가 중간에 딱 치잖아요. 네. 앞바퀴가 숙인 거예요. 브레이크 그렇죠 이렇게. 어. 이쪽을 약간 더 올렸기 때문에 아까 좀 속도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순간 브레이크 바, 하신 거예요? 앞에서 예 세트 세트 세운 거예요. 브레이크 잡았고요. 이제 앞에 한쪽 앞에 예 살짝 좀 잡았고요. 자, 앞에 훅 칠게요. 쩝바다는. 앞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 방금 봤어요? 네. 앞으로 싸우는 거. 예, 쓰게 됐죠. 예. 쓰여줄 때, 이거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 좋았어. 그래서, 이게 점프할 때,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점프하면, 아, 이게 떨어지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를 수평을 잡았을 때 이게 잡았을 때 브레이크 이럴 때는 짝짝 쳐서 연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연장 연장 근데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쳐버리면 끝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서 보세요 브레이크 저 손목 한 번 있잖아요. 손목, 손목 보세요 그렇죠? 앞에 숙이잖아요. 인 일조로 저는 이제 이것만 잡을 테니까요. 회원님께서는 이제 두 정도 그렇죠. 이거 너무 가깝게 하셨는데 가깝게 가깝게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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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려고요 벌써. 자 사람 지나가는 데 맞게요. 예 살짝 넘어갈 때는 직각 넘어가고 직각 마음의 준비 됐어요? 땡입니다. 하나 점프. 그렇죠. 브레이크 잡았어요 방금요. 그리고 코너 트시고요. 오시고 온 다음에 저기 끝에서 끝에서 터야 돼. 45도로 그렇죠. 코너 틀고 오케이 직진 잡았어요. 자 후진 할까요? 후진 할게요. 자 이제 3분의 2만 당기세요. 이제 잡으세요 이제 3분의 2만 이거만 3분의 2만 당겨서 그대로 놔두면 제가 알아서 자세 잡을 거예요. 그대로 오는 속도대로 그대로 가보세요. 그대로 그렇죠. 어때 느낌이 지금 알아서 그냥 뜨죠. 어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당기세요 세게. 턱 있어서 그래요. 그대로 후진 와서 후진 오세요. 뒤로 밀면 후진 그렇죠. 오는 속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두 번 당기는 거 느낌 맞거든요. 근데 더 세게 당겼을 때 괜찮았을 거예요. 너무 세기면 후, 또 브레이크 잡고요. 한 번 더. 직진으로 오세요. 직진으로. 예. 그래도 뭐랄까 좀 가능성은 있네요. 오케이.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앞이 안 보이시는 거. 앞이 안 보이진 않아요. 아 거기서는 이 직진으로 가야 되죠. 턱을. 후진 45도 올라가셔야 돼요. 40. 45도에요. 이게 지금 턱이 생각보다 높아요. 아, 벌써 빠진 것 같은데? 그랬어요? 예. 몇 터였어요? 몇 터? 몇 터? 몇 터?